오늘 이사야서 12장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생 동안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평민 출신으로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결혼했던 캐서린 미들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결혼식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그가 일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6월 15일 찰스 3세 생일 행사 때 전문을 공석상에서 얼굴을 비쳤습니다. 6개월 동안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지난 1월 달에 복부 수술을 받다가 암이 발견돼서 암과 싸우느라고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6개월 동안 공식석상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부와 권력도 인기 명예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같은 절망의 때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런 좀 우리가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병에 걸리면 누구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만이 그 아픈 사람의 모습을 이해한다고 스스로 혼자 절망의 긴 터널의 시간을 보내면서 때때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짓는 날들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망의 때, 고난의 때가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던 많은 순례자들이 고백했던 시편 121편에 이어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둘러싸였을 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스스로 무너지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절망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문제 해결 때 대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망의 때, 고통의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주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0장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야외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과거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잠시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그렇게 나올 때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진노를 거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 나오기만 하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려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사야 12장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를 모든 사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때 구원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야에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모든 절망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의 구원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나갈 때 바로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이 심히 두려워 떨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 지도자인 모세가 담대히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렇게 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 그 사이를 저들이 육처럼 지나가게 되었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물을 합치시니까 저들이 그 물에 수장되어서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이와 같이 기적을 베푸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야훼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변하는 세상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얼마 있다 무너지는 세상 권세를 붙잡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전의 시기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우리 원수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할렐루야. 어떤 대적도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14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가슴을 펴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전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모든 어려움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느라. 환난을 당하지만 문제를 만나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믿은 사람이 배신할 때도 있고 오히려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 마음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마음이 무너지면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육신의 건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마음에 기쁨을 빼앗기고 나서 우울증에 빠지고 또 마음의 염려가 걱정에 가득해서 불면증에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몸의 건강도 해치게 돼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참 잘 나가는 여인이었나 봅니다. 다섯 번 결혼을 하고 여섯 번째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동네에서는 저 여자 문제 많은 여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을 피해서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던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구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마음의 영혼의 생수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 여인은 이 물을 길러 오는 그 물을 의미하는 줄 알고 동문서답을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심에 그가 마음에 물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가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 내려놓고 그냥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문제 많던 여인이 변화가 돼서 와서 여기 메시아가 오셨다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영혼의 생수가 솟아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생수가 솟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거기에 자리 잡고 있으면 스스로 염려는 염려를 낳고 근심을 낳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질병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우리 마음에 샘솟듯 넘쳐나는 기쁨의 생수가 늘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받을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을 흘러 넘쳐서 기쁨이, 평안이, 은혜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저들이 열흘 동안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 마음껏 임해서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물은 마시면 또 갈증이 생기고 또 갈증이 생깁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육신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이지만은 영화는 우리에게 생수를 가져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의 생수가 내 마음속에서 퐁퐁 솟아오른 생수가 되어서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이 영혼의 생수가 나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샘을 불어넣어 주는 은혜가를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살아가는 인생길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주님의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절망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고난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 삶 자체가 고통과 괴로움뿐인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내 마음의 어두움도 주님의 은혜로 다 치료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길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 지금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영화 같은 이야기 저자 고봉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그 30년 동안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복음 전하는 제주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 교도소를 7번이나 들락날락했던 했던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중풍병으로 앓다가 죽고 형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삶에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사를 겪으면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나와서 인생을 막 살았습니다. 술, 담배를 하면서 분노, 패배감, 그 마음에 불만, 자괴감 등으로 우울증을 겪으면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18살 때 경찰을 구타해가지고 서울구치소에 소년범으로 수감된 이후에 경찰서에 붙잡혀서 구류 처분을 60번 이상 받았고 교도소를 7번 들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과 7범입니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넋마주를 살면서
한 여성을 만나가지고 애까지 낳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가출한 유부녀예요. 그래서 그녀를 돌려보내고 아이는 입양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입양시켜 놓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더 폭력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우리 오살리기도 온들어가가지고 통에 잡아가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토록 허전한 마음에 텅 빈 공간에 진작 주님을 모셔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바닷물처럼 세상의 욕망은 끝없는 블랙홀이었다. 결국 나를 모두 태우고야 꺼지는 욕망의 불꽃을 끌어안고 지금껏 살아왔던 것이다. 회개는 끝이 없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신학교 들어가서 죄종이 되고 그 다음부터 경찰서 유치장을 다니면서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과거에 자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물질이 변하니까 생선 장사를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합니다. 생선 장사를 하는 동안에 과거의 혈기를 누르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생선 장사를 거의 13년 정도 하면서 생선 비린내 쩔은 옷을 입고 지인들을 만나거나 단속 나온 구청 공무원들에게 혼나거나 기존 생선 가게에서 쫓겨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혈기가 있었지만 싸울 수 없었지요. 상대만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목사이기에 화가 나는 것에 자꾸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 처음에는 브레이크가 잘 안 들었지만 나중에는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니까 참게 되고 명예심도 욕심도 다 죽고 불에 타서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한 공로로 기독교 세진에서 세진 대상 법무장관 표창 등을 표창받게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늘 자기가 이 방에서 보내는 아들 생각이 났는데 그 아들이 미국의 좋은 집안에 이방이 돼갖고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교수가 돼가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자기 아버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왜 이방을 보냈을까? 그래가지고 연락이 돼가지고 28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미국에 들어가는데 공항에서 통곡을 한번 울었답니다. 좋은 집안에 이방이 돼가지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박사 받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교수가 되고 좋은 부인 만나고 세 딸을 두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할렐루야!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인생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11년 미국에서 눈물의 죄를 했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아버지를 찾게 됐대요. 아버지를 만난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만 하니까 통역을 세워가지고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처럼 인생이 살아보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저는 그냥 끌려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더군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나 복받은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험한 인생을 살았든지 어떤 상처 입은 과거가 있었든지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때 문제도 어려움도 절망도 고통도 다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